안녕하세요. 모아 DIY입니다. 발코니에 수국이 예쁘게 피어서 제가 제일 예쁜 아이로 한 송이 잘라서 여기 자른 자리 보이시죠? 물에 꽂아서 실내에 들였는데요. 시들어 버렸어요. 저는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요. 여기 수국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 가지를 뭐 잘라주고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키웠더니 잎만 무성하고 꽃대는 많이 없어요. 여기 하나 있고 요것도 작고. 6월달 중으로 어떻게 잘라야지 내년에 꽃이 많이 필수 있는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실내에서 보려고 이렇게 물에 꽂아뒀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. 저는 오래 갈줄 알았거든요. 차라리 얘를 거꾸로 매달아 뒀으면 드라이 플라워가 돼서 그대로 오래 봤을 텐데, 여러분도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